그러면 한번 철새 이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새 이동은 정말 신비롭게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북극 제비갈매기 같으면 남극에서 북극까지 무려 8만 킬로를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를 찾는 새들 중에서 도연물대새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호주까지, 뉴질랜드 호주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새들이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에 가는 새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중계지를 거쳐가는 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새들한테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아시아 대양도 철새 이동 경로상에 속하기 때문에 겨울 철새가 우리나라에서 동면도하고 여름 철새가 우리나라에서 번식도 하고 그리고 나그네 새인 도요물대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주, 서북부, 그리고 뉴질랜드 이런 데서 출발해서 쭉 올라서 중국의 동부에 한 우리나라의 서해안 거쳐서 감차과 내지는 시베리아까지 가는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때에 이 에너지라는 좀 이런 도요물대새 종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 휴식 자체가 중요하죠. 멀리 우리가 건너갈 때, 물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가 중요하듯이. 그래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중간 휴식지인데 우리나라 과거에 같으면 새만금, 명중도 뭐 보시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보면 도착했을 때는 그 많은 에너지를 그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기관 근육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소화기관을 갑자기 크게 키워서 급속하게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지방 축적을 많이 합니다. 지방 축적은 지방은 에너지로서 탄수화물과 두 배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하나는 지방을 소비 태워서 없앰으로써 생기는 물질 대사에 의해서 대사수가 생깁니다. 대사수가 생기면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보충 안 해도 할 수 있는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생리학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중간 휴식지에서 여러 가지 갯벌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거기에 나는 무축주 동물 이런 걸 모아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상당히 있다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중간 휴식지에서 기틀가리를 해가지고 날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또 하나는 이제 날려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이제 또 그 몸 구조를 바꿔야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종에 따라서는 뭐 2주간 정도 뭐야 단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은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날아갈 수 있는 근육 그 다음에 운동기관 심장 이런 건 또 끝까지 키우죠.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철새 보호조약을 맺는 이유가 철새 같은 경우에는 월동지 그 다음에 중간 휴식지, 그리고 번식지, 이 세 곳을 다 보호를 해야만 그 종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보호조약을 맺어서 같이 보호해야 된다는 사고에서 철새 보호조약을 맺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호주 이렇게 맺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안 맺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 사무국이 인천에 있는데 거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인천을 중심으로 이 지역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상에서 철새의 수도다, 캐피탈이다 이런 식의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사무국을 중국과 경쟁해서 제가 환경부 협력을 얻어가지고 인천에 유치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외교 비하랄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 철새 국제 협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아시아 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경제력이 되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쪽은 그렇고 중국도 중국은 뭐 돈을 잘 안 내놓으니까. 그런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봤을 때에 호주까지 생각해 본다면 호주가 돈을 좀 내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새 보호에서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갖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선진국 역할을 하는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중개지로서 두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일본도 뭐 그 산업화가 되면서 갯벌을 거의 망가뜨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중개지로서의 역할은 뭐 어디가 더 클까요? 거의 뭐 그것도 일본도 나라가 있는데 갯벌도 있고, 그 네. 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새만금이 망가지면서 아. 도용물 대체 한 20% 줄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새만금 영종도 예. 40%가 줄었다. 아, 호주 운세들이요? 예, 예, 호주에서 이렇게 하는데 호주 쪽에서 아, 주장합니다. 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0%는 불안하더라도 예, 보존을 위해서 철새들의 그 특히 도용물 대체 습지, 갯벌 이런 걸 보호해야겠죠. 도대체 이 자물새들은 이 자물을 안 잡아서 날아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네. 잠은 뭐 우리가 그 앉아서 든데 보면 수업을 듣다 가도 뭐 이거 조물다가 말다가 눈치를 봐가면서 네. 자듯이 새들은 그 사실은 그 급속 안구 운동 수면, 렘 수면을 많이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이제 보면 이제 머리 방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구 수면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런 식으로 아, 네. 그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항상 자기네들이 안전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처럼 그냥 푹 잠을 잔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끊임없이 그 자다가 말다가 하는 이런 패턴, 렘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방구 수면 이런 걸 한다고 봐야 되죠.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수면 얘기 하다 보니까 아, 네.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생각이 나는데 책에 그 새들도 겨울잠을 자는 새가 있다는 이야기를 쓰셨어요. 네. 있고 양서 파충류인데 그 예. 동명하는 새는 북미 서부 소뚝새라 하는데 영어명은 카먼 푸어 윌이랍니다. 작은 올빼미 같이 생긴 새인데 동면을 하죠. 이제 뭐 최초로 그 한 종의 유일한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그 보통 그 북미에 있어서는 새들이 그 남쪽으로 남아서 하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면은 아니고 휴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벌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척추동물에서 가장 진화적으로 작게 된 새거든요. 2g, 3g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 에너지를 밀은 탄수화물 이쪽에서 급속히 에너지를 그랬다가 소비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적어지죠. 그래서 밤이 되면 에너지가 때문에 온도를 낮춰가지고 몸을 낮춰가지고 그 몸을 유지하다가 다시 햇빛이 나면 또 먹이를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거를 일일 휴면 이런 그 하루에 동면하듯이 하루 내에서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북미 서부 소독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으로 이동 안 하고 거기서 이제 동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생존 체온을 뭐 굉장히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미리 먹이를 먹고 이런 휴면 상태에서 겨울을 나는 종이 이제 지금 말씀 푸어윌 북미 서부 소떡새가 유일합니다. 아, 네. 유일하군요. 네. 아, 그 우리 겨울철새 중에서 겨울철새 그러니까 우리가 월동을 하고 이제 번식하는 그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 번식지가 가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뭐 이 대습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제 막 월동하러 와가지고 떼걸리는 걸 보는데 실제 가보면 찾기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녀보신 것 같은데 그 두루미 번식지? 그런데의 어떤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주 넓은 평원이죠. 평원이고 아. 초원이고 습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아. 분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재생을 같이 가는 데는 중국 자롱, 치치하르에서 네. 하는 건 이제 한 450마리에서 500마리 정도 두루미가 번식하는 곳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갈대 습지죠. 아, 갈대 그래서 습지. 겨울이 돼야 그 안에 있는 마을에서 겨울이 얼어야 나올 수 있다. 하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중국을 쭉 타고 내려 포야노, 양쯔강 그 근방에서 월동을 해요. 거기 안 두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두루미는 이제 그쪽 위로 저 두루미 같은 경우는 올라가 가지고 저 위쪽에 시베리아 위쪽에 가고, 그다음에 제두루미, 흑두루미의 번식지는 오렙이 됩니다.
오버랩이 되는데 조금씩 같이 있으면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의 그 항카, 그다음에 킹간스키, 뭐 비긴강, 이런 데가 다 그 축에 이제 제두름이 흙두름이 그 번식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우리나라 월동지도 보존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 번식지인 시베리아 습지도 보존이 잘 돼야 되고. 근데 항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과 국경을 짓고 이래가지고 개발이 요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루미는 좀 굉장히 그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군사 보호 지역을 하는데 최근에 남북 협력의 어떤 상황으로서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월동지의 두루미 월동지의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네, 예, 그게 큰 문제고 뭐 제두루미는 요새 상당히 멀들었어요. 멀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 때 먹이를 주면 새들에게 안 된다 이래 하지만은 예. 겨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예. 겨울 철새 먹이를 주는 생물 다양성 관리 협약까지 예. 계약 이게 큰 역할을 합니다. 아, 네. 뭐 중국에서 돈 쓸 때도 많지만은 네.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에 대해서 철을 비롯한 여러 곳에 뭐 순천만도 해당되겠습니다만 흙두루미가 많이 한 2,000몇백마리 활동하는 순천만도 그렇습니다만 좀 그거 예산이 좀 확보돼가지고 그 두루미를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루미가 그한 곳이 두루미 레드 크라운드 크레인조인 네. 두루미의 그 번식지명 월동지 텃세로 살아가는 것이 일본 홋카이도입니다. 아,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는 그동안 그 주민들이 그 한 20몇 마리 남았을 때 그 보호활동을 주민들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본 정부가 개입이 되고 했는데 겨울에 먹이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악한 뭐 먹이 주는 곳 이런 곳에 가면 두루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늘어 한 1,800마리 이상 됐습니다. 전 세계 두루미를 한 2,800에서 3,200마리로 계산했을 때에 상당한 개체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 1,000마리, 일본 저 1,800마리, 그럼 2,800마리 찾아요. 중국에 이제 450마리, 중국이 좀 줄었어요. 그럼 한 3,200마리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이 다 두루미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학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왜 두루미냐? 두루미가 올 때는 그 안것을 나누고 서로간에 그 바라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뚜루뚜루입니다. 그 뚜루뚜루운다 해서 두루미가 됐고 그게 이제 그 두루미 우는 소리가 일본 말로는 쭈루쭈루가 쭈루라고 그러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라는 것은 동아시아의 그 소위 말해서 두루미, 제두루미, 흑두루미는 동아시아의 특화된 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두루두루두루미 소리까지 내시면서 재밌었는데요. 그 두루미가 그 구애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춤을 춘다고 들었고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뭐 다큐멘터리로 좀 보긴 했지만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테고 또 그것을 좀 그 봄 그것을 닮은 이제 학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되어서 여러 학춤을 전수하는 곳들이 있다고 이 책에 이제 나왔었는데요. 학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이 영어명이 그 두루미는 그 레드 크라운 크레인이잖아요. 근데 교수님 또 저기 그 이메일에 그 닉네임을 크레인으로 쓰시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으신 거죠? 예. 그 두루미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걷는 게 굉장히 엘리간트, 우아하죠. 그리고 1m 한 60대이기 때문에 그하고 한 행동이 인간에 가까운 면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두루미는 십장생으로 계셨고 또 저희가 제가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교조 학교의 새가 두루미 학입니다. 그런 인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래 두루미는 CRAN을 썼는데
코리안 크레인, 제가 K-R-A-N-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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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두루미의 춤이라는 것은 수코가 앙크세 그 소위 말해서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이제 이 행동을 서로 그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수코끼리의 그 경쟁 그 경쟁을 하는데 뭐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암수 아까 말씀드린 거나 두루두루 해서 가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무지를 이렇게 딱 그 보여주죠. 그런데 레드 크라운드 크레인, 두루미는 붉은 부분이 있는데 붉은 부분을 서로 보여줘요. 아. 그러고 때깔이 더 빨갛고 광택이 나고 크면 강한 거예요. 안것이, 수것이 그걸 보고 서로 했을 때 작으면 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실질적인 그 투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뭐 비틀 따듬기, 이동하기, 이사 죽는 거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어서 학충의 계통이 하나는 궁중학춤. 예. 궁중학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아주 절실히. 그런데 말하여 동적인 학춤은 동네 학춤. 그리고 사찰 학춤인데 통도사가 중심이 되는데 사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극락세계를 이끌어주는 그게 이제 학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아.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학춤을 가지고 수양을 하는 방법의 하나로 학춤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네 학춤이란지 사찰 학춤은 굉장히 동적인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단히 학생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학춤의 궁중 학춤과 그 다음에 동네 학춤 내지는 통독 사춘 사찰 학춤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춤이라는 것은 이제 그 터키 같은 데는 뭐 가면을 쓰고 그런데 거대에 이제 그런 학춤을 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홋카이도 같은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일본 하는 걸 가지고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쳐요. 그게 일본 홋카이도 아이누족 학춤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한 게 이제 부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검은 목 두루미가 거기 나옵니다. 예. 검은 목 두루미 그걸 해가지고 먹이 죽고 뭐 이런 그 학충을 또 주고. 부탄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흰두루미에서 그 하는 것이 이제 시베리아 시베리아 흰두루미가 넘어가는 게 이제 인도에서 제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쭉 가는 그런 몽골 쪽으로 가는 그런 건데 거기서 이제 동쪽과 서쪽의 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학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학이라는 음악 자체는 백학이요. 네. 사실은 러시아 곡인 줄 알고 있는데 체첸 반군들이 병사들이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하다 죽으면 그 영혼이 학에 실려서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오래 법원에서도 백관이 두루미를 타고 극락 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실제로 있어요. 오해분인가 뭐 그런 거죠. 하여튼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두루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새다. 그러고 이제 보시면 일본 잘 같은 경우는 학을 가지고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곤룡포라든지 이런 데 학이 다 나오고 십장생으로서 사실 동아시아 상부에서는 십장생 이런 거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시하는 종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학춤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따르지도 그냥 학춤이라고 생각했지 예. 공중학춤, 동네학춤, 사찰학춤이 따로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 책을 지금 보신 분들 중에서 학춤이 굉장히 지면도 많이 화려하고 또 교수님 다양한 학춤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그러네요. 이게 좀 몰랐었는데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많으시더라고요. 더욱이 이제 또 특별히 이제 그 두루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더 소개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자롱숙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중에서 그 자롱숙지의
그 두루미 그 번식지 이렇게 소개를 부록으로라도 넣었어요. 아, 그럼, 다른 아, 책들은 이제 그 분량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뒤에 아, 수록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두루미 많이 뭐 그 TV나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직접 보지는 못해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두루미 새끼를 본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번식지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항상 북쪽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만 있는데 참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 교수님, 두루미가 번식지에서 새끼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했더니, 아, 그거 많다고 하셔서 이제 여기 수록하게 됐고요. 이게 두루미가 어릴 때는 갈색이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가 이제 예. 털갈이를 하면서 털갈이면서 예. 바뀌는 예. 아, 거죠. 거죠. 최정윤 선생님은 같이 가신 건가요? 예. 그 자룡 예. 새끼 같이. 아, 그러면 네. 우리 그냥 제가 두루미 관련해서 그 시어하고 자랑 습지하고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거기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습지가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습지. 우리는 이게 인위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다가 생긴 거고 민물이 고여서 지금 개발을 이제 한쪽 편을 안 하고 나아진 상태고 그래서 네. 자롱 같은 그런 모습에 우리도 하나의 그 첫 세대 이렇게 이런 쉼터라든가 서식 같은 조건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는 그 천연기념물 멸종 유용을 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왜 세대가 그런 걸 지정을 했을까? 얘네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롱 습지 가보면은 새끼들이 사람을 졸졸 또 따라다녀요. 어, 그래요? 또 이제 거기서 사육사들이 이제 문을 엽니다. 그러면 예. 수백 마리가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또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야생으로 날아갔다? 예. 날아갔다가 부르면 또 옵니다. 오면 어떻게 돼요? 성부를 줘야 되잖아요. 예. 깡통에다 먹이를 갖고 들으면 또 오라는 소리 안 해도 따라 들어갑니다. 아, 두루미들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저런 모습의 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걸 거기서 이제 자롱 가서 맞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두루미 그 학춤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가 조금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책에 이제 수록된 내용들 중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교수님께서 이집트에 가셨을 때 그 매의 형상을 한 호루스 신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고 굉장히 흥미로우셔서 좀 그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었고, 또 책에 그 내용을 넣었어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잉카에 있는 콘돌 이야기도 좀 수록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들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파트에 이 이야기를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 수록을 하려다가 못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기러기, 이집트 그 신화와 뭐 기러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집트라는 것 자체는 뭐 서양 문명의 뭐 그리스가 발사해 가지만 상당히 비교해 보면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침략해 가지고 또 약 상당히 영향을 줬죠. 그래서 보면 뭐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그다음에 스핑크스 이제 나오는데, 그다음에 다 무덤이죠. 무덤인데 보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러죠. 네. 파라오의 변신이 호루스예요. 아, 파라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 보여지만 파라오가 있고 뒤에 바로 머리 뒤에 호루스 매의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집트 상형 문자의 48개 이상이 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뭐 여행을 가시는 분이 가보면 무덤에 새에 대한 그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호루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뭡니까 지금 파라오의 변신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이집트 항공의 마크가 호루스 매입니다. 그리고 매사냥도 이제 국제적으로 다 그 돼가지고 한 11개국이 같이 우리나라 뭐 뭐 여러 나라에서 몽골 이런 데서 해가지고 11개국이 그 해가지고 세계 유산 등재됐죠.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매사냥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는
저 뭐야 죽은 사체를 먹는 네. 개체조인 거기에 비춰서 이제 티벳 이런 데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 놓으면 고산 대머리 수리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저 미조 잘 안 나타나는 젠데 그 새가 히말라야 쪽에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해가지고 시체를 정리하는 천장 내지는 조작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고 그게 왜 그랬느냐 공술의 공수가 빈소로 갔다 빈소로 간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는 고산이기 때문에 나무도 없어가지고 불을 태울 수도 없고 또한은 잘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 방법인데 소위 말해 고산 대문이 수리한테 이제 부탁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남미에서는 콘도르죠. 근데 잉카 여러분이 아시면 잘하면 마추피추였는데 잉카 그 콘도르란 말도 카추아어 그러니까 잉카인들의 어떤 언어로서 이제 콘도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콘도르는 잉카 제국에서 수도가 그 뭡니까 쿠스코죠. 쿠스코. 세계의 배꼽이라는데 예. 그 쿠스코에 있어서 이제 잉카인들의 철학은 지하 세계는 뱀이 지배하고 지상 세계는 퓨마가 지배한다. 그래서 이제 쿠스코를 만들 때도 퓨마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상세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콘도르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왕과 이렇게 그 관계되는 그리고 이제 저 그 스페인 그 파사오란 친구가 그 지내가지고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향을 가서는 잉카인의 그 우애 그 슬픔 그런 걸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콘도르가 등장합니다. 그 엘콘도 파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마추피추도 잉카인들이 생각하는 콘도르가 얼마나 신성했느냐 하면 그 공중도시의 마추피추도 위에서 보면 조감도로 보면 콘도르 모양을 만들었고 또 그 마추피추의 건물 안에 가고 그 저 그 건축물을 보면 잉카의 그 신전을 할 수 있는 콘도르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축을 할 때에 세 모양 뿌리는 뾰족한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꽁지는 세 개 긴 돌을 넣고 이래가지고 세 모양을 해가지고 콘도르를 그 표현하려고 한 열 군데 그 석축을 그려주셨어요. 그런 정도로 콘도르가 그 소위 말해서 잉카인들의 정서 특히 엘콘도 파샤 같은 경우 자기네들의 슬픔 그냥 와이나 피추 이야기도 나오고 쿠스코 광장 이야기도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콘도 파샤의 가사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책이 이 계속 파고 연구할 보물 같은 책으로 느껴집니다. 생태부터 문화까지. 아, 정말 좋습니다.